오늘은 시장론 할 차례죠. 페이지는 94페이지. 시장론의 이제 시험 목차는 부동산 시장하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트가 돼 있고, 시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 그 다음에 주택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가면 지대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이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파트가 되어 있으면은요, 시험상에서 제목을 기준했을 때 얘가 이제 언급을 해서 이제 출제를 했고요. 얘도. 각각 다 출제했고, 효율적 시장 안에서는 이론도 낼수 있고, 계산도 낼수 있고요. 입지론도 이론 낼수 있고, 계산 낼수 있는데, 작년에는 여기서는 이론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계산에 대한 논리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물어봤을 때, 요 시장의 이제 특성에 대한 것만 물어보지 않고,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도 이제 묶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인용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지문 정도로만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11번, 1번에 보면 이제 5번 지문에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협상에 의한 가격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시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뭐 시장의 기능은 뭐 생각나는 건 있어요? 시장의 기능? 시장의 역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환. 이 교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를 매개 변수로 하냐면요, 가격을 매개 변수로, 그죠? 그래서 교환 또는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에게 많은 뭐를 제공해 준다.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시장에 제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거는 항상 매도자하고 매수자의 뭐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그림을 해보실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셀러스의 약어니까 이게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이게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한번 지문으로 나왔냐면, 매도자의 이제 제한 가격과 매수자의 제한 가격이 만나는 점에서 이게 가격이 이루어진다, 거래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정도만 이제 지문으로 한번 이제 인용을 해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1번에는 이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 시장 내에서는 이제 현금,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교환이 이루어질 때 권리에 대한 교환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권리에 대한 교환.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시장에서는 물리적 실체인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권리의 교환이 이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시장의 특성을 물어본 거죠.
시장의 특성을 물어볼 때 기본적으로 요즘 또 지문에서 활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완전 경쟁 시장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지문으로 활용을 해요.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무슨 시장이 된다? 예,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 표현을 출제를 또 해요. 시장의 특성을 물어볼 때.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뭐가 있겠어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별로 시장 참여자의 숫자가 제한적이죠. 그렇죠? 일단 제한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여긴 가격이 비싸죠.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제한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진입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진입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스러워요. 근데 여기는 뭐가 존재하냐면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얘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시장을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도시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걔를 싸가지고 강남으로 갈수 있으면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근래 시험에서는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동질성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는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동질적이지 못하다는 거. 여기는 완전한 뭐가?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시장 실패 원인에도 등장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장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기본적으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는 게 시장에 뭐가 있어요? 국지화. 이게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으면서 이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 예, 하위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함으로써 역시 또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더라.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뭐를 조절하는 게 곤란해져요? 수급 조절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나오는 게 예전에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을 유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격의 뭐를 유발한다?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인용을 해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시장의 특성이 나오면 쭉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를 같이 섞어주면서 뭐 주어지냐면 효율적 시장의 논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 시장을 물어보고요. 틀린 답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 미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 정도는 뭐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2번 문제 가보시면은 3번 지문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에 비해서 시장이 세분화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용도나 위치나 규모나 그다음에 질 등에 따라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분화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세분화되는 이유는 어디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국제화되는 거는 국제화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고도로 국제화되면서 시장이 세분화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인 거예요.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나와 있죠.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의 시장의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퇴라기보다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정부의 금융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그랬으면 틀리겠죠. 정부가 이번에 대출 규제를 강화를 시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고가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순수한 자기 돈만 가지고는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주택 금융에 대한 주택 소비 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그만큼 위축이 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는요. 그 1번에 보면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는 대체가 제한이 되나 자산으로서의 토지는 대체제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상에서 뭐 이렇게 많이 인용할 만한 적이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생산 요소로서 인식하는 토지 있죠. 이 토지는 뭐가 없어요. 대체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할 때, 그죠? 저 토지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를 찾기가 어렵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냐면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산으로 인식되는 토지는요. 아,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대체 투자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예,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4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유통의 불완전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한다라고 해놨죠. 실전에서는 정보 유통의 불완전성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이거를 써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부동산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매도자나 매수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가격을 공시해 주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공시가격이 시세 한 8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한 8천이라는 얘기는 시세는 한 1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거래를 유도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일반 부동산 거래도 고도의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인식하는 경우고요. 민간이 거래할 때는 그 부분을 거의 인식하지 않죠.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함으로써 이게 주변 지역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거래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가 틀려지죠. 개인 간의 거래지만 그게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거나 또는 외부 여건의 문제에 우려가 있을 때는 거래에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제한을 둘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걸 강요를 하지만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3번에서는 이제 틀린 지문이 5번 이제 이렇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4번 문제 보시면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어요. 자, 기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는 시장이므로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격이나 물건에 관한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인 특성에 근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이 고도로 국제화되는 것도 부동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의 비표준화라는 것은 개별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디귿에 보면 부동산의 고정성은 부동산 시장이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자금의 유용성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성이 아니라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서 라면 사는데 대출 생각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을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무슨 생각해요? 이걸 몇 프로 대출 받을 수 있고 또 대출에 따른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거래하기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요.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옳은 것으로만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죠? 부동산 시장은 비표준화라고 그랬는데 표준화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못 선택해서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음에 가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던 게 틀렸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근래에 나오는 질문은요. 단기 장기를 조금 아까 저는 표시를 안 해요. 그냥 가격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거기서 굳이 또 단기 장기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장기라고 나오면 확인하기 틀리는 건데
그죠? 그냥 없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을 1번 이제 이렇게 준 거니까요. 네, 그게 보시면 되겠고. 아, 5번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도 인용을 한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은 위치, 규모, 용도 등에 따른 부분 시장이 형성이 돼서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고요. 부동산 시장의 행정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요 조절 기능을 저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이유도 돼요. 그거를 근래에는 출제를 어떻게 해 주냐면 정부의 공적 개입이 있죠. 예. 이게 또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또 인용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도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예? 어떻게? 아니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토지용 규제,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해드린 거예요. 자, 이 부동성 등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가 발생을 해요? 외부 효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외부니까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한 것이니까 어디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들어올 때 쓰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란 얘기예요? 그게 지역지구제 아니에요. 특히 지역지구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예, 이거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서 쓰는 게 자주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5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과거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약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4번에 가게 되면 유사성 및 대체성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리한다니까 틀렸겠죠. 네, 그래서 답이 4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예, 문제 8번을 가보시게 되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약성하고요, 중강성하고요, 그 다음에 뭐로? 강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 있어요? 어?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네는 현재 시장 가치가, 그죠? 약성은 어디까지의 정보가? 예, 과거의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분석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매개로 해서 뭐 하면 투자하면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중강성은 현재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분석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거 매개로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도 뭐가 매개가 되면 정보 있죠? 현재라든가 또는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그럼 얘도 정보를 매개로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슨 이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약성에서는 이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초과 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이거? 없는 거예요. 여기도 이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냐면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매개로 초과인을 얻으면 이건 약성이 아닌 거예요. 이걸 매개로 초과인을 얻어도 역시 중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는 이거를 가지고는 무슨 이유만 얻는 거예요?
정상이윤만 뭐가 매개가 됐을 때만 정보가. 근데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이유는 예,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이윤만 정상이윤만. 예,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 가면 1번 지문에 1번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에서 밝혀진 기술적 지표로서는 결코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2번 지문에 대한 내용은 그거죠. 자, 이 중강성은 현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죠? 현재는 과거를 이미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고 강성은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 얘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게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당연히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강성에서는 어느 누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4번에 보면은 현실의 시장이 어떤 형태의 시장이냐 하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유사하며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또는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이 시장이 나타나는 건요, 나라마다 틀려요. 일반적으로 후진국이 약성의 형태를, 선진국이 강성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활용한 적이 있어요. 효율적 시장의 형태는 나라마다 유사하며 또는 비슷하며 이렇게 지문으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 같다 틀리다. 예, 다 다르다. 예, 그런 정도 예, 여러분들이 예,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9번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그 2번 지문에 가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해놨죠. 네, 정상 이상의 수익이 바로 뭐겠어요? 그게 초과이윤이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 똑같은 논리인데 표현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3번 지문을 가보게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므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더라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죠.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틀리다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표현의 차이인데. 왜냐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요. 무슨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정상 이윤만.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애도 어떻게 돼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얘도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얘는 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그죠? 근데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시장도 불완전 경쟁 시장 또는 독점 시장 있죠. 얘네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시장이에요? 그게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더라.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본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참고로 10번 문제 1번 지문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그러면 의미할 수 있죠. 그런데 걔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 이렇게 써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뭐 얘기하냐면요.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11번 문제가 있어요. 그나저나 이제 오늘이 두 자릿수로 줄어든 날이죠. 어제가 100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99일. 그러면 가는 속도가 무진장하게 빨라져요. 그죠? 이제 오늘 봤으니까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92일이죠. 근데 여기서 한 주 휴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주 뒤에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4를 빼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85에서 그저 다칠 평 한 78일 남은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8월이죠. 8월. 어? 팍팍팍 가는 거예요. 팍. 지금 학원들마다 학생들이 발등에 불 떨어진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직은 뭐 3개월 이상 남았지 이래서 이렇게 있다가 막상 100일이라는 소리 들리고 그죠? 카운트다운 시작된 거랑 똑같은 경우죠. 그러니까는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그동안에 해놓은 거는 많이 없고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 하게 되면 이제 뭐 다음 주에 한 번 보고 그죠? 그 다음에 8월 달에 한 네 번 그죠? 9월 달에 네 번 10월 달에 한 두 번 그죠? 예, 그리고 11번 남은 거예요. 11번. 예, 11번 하면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수험 공부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11월 달 중하순이 되면 30일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그럼 또 얘기하겠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들은 채도 안 하겠죠. 그죠? 어, 그리고 뭐 흘려보내다가 얘기하는 거죠. 어. 아마 김종각도 내가 뭐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나와서 일찍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 안 했으면 지금도 여전히 어? 이 시간 조금 전에 도착하고 거의 그랬을걸? 어? 지금부터 죽이 살기로 해도 타이트하다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근데 올해는 다들 공부는 잘 안 하시고 예년에 비해서 학습적인 부분이 떨어져요. 근데도 뭐 걱정은 잘 안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사회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떨어진 부분과 이런 거 관심을 안 가져주죠. 그렇죠? 예. 뭐가 사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할 거는 일단 내 목숨 챙겨 나와야 끝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뭐 일본 애들이 뭐 수출 규제했다고 그래갖고 그게 중개사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곧 태풍이 몰아닥친다고 그래도 그게 중개사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요. 일단은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주일 내내 학개론 보고 일주일 내내 민법 보고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최소한 하루 반나절 전에는 봤던 것도 봐야 돼요. 그게 기억이 유지가 되지. 한쪽으로 몰아서 뭐 며칠은 그거 보고 며칠은 이거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 유지가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잘 해주셔야 돼요. 자, 11번에 가면요.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아, 1번에 보면 효율적 시장 이론은요. 원래 주식시장이 정보를 주식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가설의 형태로 출발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론으로 정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요. 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 형태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루머에 의해서도 얘들이 요동을 친다는 것은 예, 확실한 정보가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4번 지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지표로서는 결코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걸로는 뭐는 획득할 수 있어요.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3번 지문에 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처음에 나올 때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래 다시 나온 지문은 뭐냐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또 이렇게 지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썼던 지문을 표현을 살짝 바꿔서 다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은 예, 무난하게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게끔. 자,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 정보 가치 계산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정보 가치라는 건요, 확실한 정보 있죠. 확실한 정보에서 얻은 가치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얻은 가치 있죠. 이거를 빼주면은 우리가 이제 정보 가치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건요, 불확실한 상태가 있고 확실한 상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은 이렇게 적어드리는데요. 딱 그냥 이대로 주는 거예요. 딱 두 개의 조건만 줘요. 개발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 있죠. 개발이 되면 얼마, 근데 개발이 될 가능성이 얼마,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이 나왔었는데요. 작년에는 기간을 2년으로 준 거예요. 2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때 바로 값이 안 떨어지게끔. 우리 여기 주어진 거 보게 되면은요, 몇 년 후라고 다 돼 있어요. 예,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있는데 작년 시험만 2년이라고 또 줬어요. 2년. 그래서 여기다 이제 14번 문제 보시면요, 개발 가능성이 60%인 A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개발되면 1년 후에는 2,100만 원이 되고요. 개발되지 않으면 1년 후에 630만 원이 되더라. 이 경우 개발 정보의 정당한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근데 할인율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어? 자, 이게 60%일 때 있죠. 개발이 되면 얼마라는 거예요? 2,100만 원. 그렇죠? 확률이 몇 프로? 60%. 그렇지 않으면 얼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0.05가 되겠죠. 할인율이 5%니까. 우리가 이제 할인하기 위해서는 백분율을 소수로 바꿔야 돼요. 그죠? 예, 100분의 5 개념이 되니까 0.0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2,100만 원 있죠? 예, 2,100만 원에 대한 60% 있죠? 60%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 1,260만 원 뭐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지금 630만 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40%죠. 그러면은 이게 252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각각의 확률 값에서. 예. 두 개를 더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1,440만 원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거를 1.05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할인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왜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거를 1.05로 할인하게 되면 1,44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거 할인해 갖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0%가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100%라면. 100%라면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00%면. 어? 100%면. 자, 100%면 이 얘기잖아요. 2,1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고요. 63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식을 써서 쓸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2,000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 2,000이 나오냐면 2,000에 생각해 보세요. 5%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그러니까 2,100을 갖다가 1.05로 할인하면 2,000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2,000, 얘는 얼마? 1,440이니까 그러면 정보 가치는 56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계산에 대한 거는요, 나중에 갔을 때 뭐를 알아야 돼요? 할인율을 잘 봐야 돼요. 끝자리하고. 네. 그래서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 근데 이렇게 해서 야, 이거 간단하구나. 내가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들어가면은 요건이 조금씩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에 처음서부터 집착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유념을 해야 될 게, 시험장에 가시면 이론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이론.
근데 이제 올해 기조가 저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년과 똑같이 계산 문제가 10개씩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계산 문제가 10개가 나오면 계산 문제로 난이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론을 평범하게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계산 문제를 대여섯 개만 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들이 세네 개는 더 들어온다는 얘기라고요. 그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60점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산 문제도 작년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이거 구하라고 그랬고요. 이거 구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거 구하라고 한 거예요. 아, 세우다. 이거 세 가지를 다 구하라고.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근데 여기다가 준게 뭐를 줬냐면요. 총 투자액은 15억 줬고요. 유효 총소득 승수를 6을 줬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1억을 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액 있죠. 부채 서비스액을 6천인가 얼마를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영업소득세 있죠. 소득세를 아마 1,000만 원 이렇게 줬을 거예요. 이 조건을 가지고 세 개를 다 계산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 구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아니, 가위순 전후만 한다고 구해지냐고. 응? 뭘 알아야 돼요? 여기 유효 총소득에서 그죠? 뭐 빼면 영업경비 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순영업소득인데 영업경비는 1억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유효총소득을. 유효총소득이 없고 얘만 줬잖아요. 얘만. 그러니까는 식을 변형을 해준 거예요. 유효총소득승수는 유효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인 거예요. 그죠? 승수 앞은 얘네가 일로 들어오니까. 근데 얘는 6을 줬고요. 얘를 얼마를 줬어요? 그러면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분모를 계산하니까. 15억을 6으로 나누면 2억 5천 나와요. 그죠? 그럼 얘가 2억 5천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풀리는 거죠. 얘가 1억 5천이니까. 그러면 15억 대비 1억 5천이니까 10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라고 유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구해지면 이제 채무불이익률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무불이익률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불이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아마 부채 서비스액인가? 얘가 아마 5천 줬겠네. 5천. 이렇게 해서 6천 나왔을 거예요. 영업경비. 아니, 이거 6천 그냥 줬겠다. 6천. 예, 6천 줬고. 그러면 채무불이익률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채무불이익률 공식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요. 부채 서비스액의 합계예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영업경비가 얼마냐면 1억. 부채 서비스액이 6천이잖아요. 계산하면 64%가 얼마 떨어져요. 이거.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를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얘를 계산을 해야 딱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계산해서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겠죠? 한 4분, 5분씩 걸렸을 거라고요. 만약에 푼다고 덤벼들었으면은.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못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가 뭐를 배려를 해주냐면 문제 중에 문제를 탁 보면 답을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초, 20초 내에 답을 맞출 수 있는 것들도 한 네다섯 개를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휘말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탁 부딪혀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빼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휘말려 갖고, 아니 뭐 저거 한 문제 맞춘다고 무슨 뭐 당락 이게 뭐 합격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란 얘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런 계산도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게 참 간단하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이랑 할 때는 항상 간단해요.
근데 선생이 사라지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혼자 부딪혀 들어갈 때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그렇네요. 자, 거기까지 이제 정리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주요 기출 문제에 있는 것들이 있죠. 걔네들은 뭐를 확인을 해보면 돼요? 지문을. 답화가 해설보다는 지문에 대한 형태에서 아, 이걸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해주는구나. 틀린 지문이 이렇게 주는구나라는 정도를 인식을 할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6번 문제도 보면요. 1번 지문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놨죠. 예. 근데 요즘은 출제할 때 단기라는 표현을 그냥 안 쓰고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을 해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간 개념을 빼버리고 그렇게도 쓰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거기 16번에 가면은 1번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라고 해놨죠. 근데 17번 문제도 가면 2번 지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같은 사람이 출제하면서 내용만 살짝 어떻게 돼요? 바꿔준 그런 개념이라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나오는 표현 정도를 잘 인식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에 가면 입지 선정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입지 선정에 보시게 되면은요. 1번 개념에 대한 거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시험상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유도할 일은 없으니까요. 2번에 보면은 티넨에 뭐가 있어요? 아, 티넨의 입지론은요. 이게 농업 입지론이에요.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립국 이론이에요.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이 지대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위치지대 아시죠?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 지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지대 개념이 성립을 한 거예요. 그죠? 자, 티넨은 이 고립국이라는 거를 가상적인 도시를 만든 다음에요. 여기가 이제 이 고립국 안에 중앙에 보면 단 하나의 소비 도시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 이 사람은 토지의 지대라는 건요. 생산물 가격 있죠. 여기에서 생산비와 뭐를 뺀 거, 예, 수송비를 뺀게 지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럴 때. 티넨의 논리는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럼 얘가 일정하면은 지대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송비에 의해서.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가 싸지겠죠. 근데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수송비 절약하니까 뭐가 비싸겠어요? 지대가. 그러면 지대지곡선의 길기가 이렇게 가파르겠죠. 그러면 토지 사용료가 비싼 땅에서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도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장 안쪽에서는 무슨 농업이? 외곽으로 나갈 때는 무슨 농업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티넨의 입지론의 요체예요. 그죠? 걔가 이게 농업 입지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현대적인 입지론에도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죠. 예,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주 앞으로 돌리면서 아주 지나가는 말투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저게 영향을 받은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여기에 영향을 준 거예요. 여기에. 이게 기억에 이렇게 툭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4번 지문에 2번 문제 이렇게 돼 있죠. 농촌 토지에 대한 지대는 일반적으로 비옥도와 위치에 의해서, 도시 토지에 의한 지대는 접근성에서 결정이 되는데, 3번 지문에 보시면 도심으로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입지하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입지한다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튀넨의 입지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3번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이게 예전에 튀넨의 요 지대를 계산하라고 출제를 했던 설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튀넨의 입지 지대가 얼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쌀 가격이 얼마예요? 200원이잖아요. 그죠? 키로당. 예, 근데 얼마 생산해요? 200kg. 그러면 쌀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예? 4만원 되겠죠, 4만원. 야, 거기서 계산이 틀리면은 나머지 어떻게 나오니? 그러면 또 다 틀릴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물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4만원이잖아요, 4만원. 그쵸? 키로당 200원인데 200kg 생산하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생산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비가 얼마예요? 생산비가 키로당 50원이잖아요. 50원. 예. 그럼 생산비 얼마? 예? 예? 만 원이죠, 만 원. 여기다 50원 빼면 큰일 나는 거죠. 아무리 봐도 값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3만 원 남는데 여기서 수송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송비가 얼마예요? 키로당 10원인데 거리가 몇 키로예요? 10km잖아요, 10km. 그죠? 예. 그러면 얼마겠어요, 수송비가? 응? 10원에 10km면 얼마예요? 예? 어, 만 원일 거 아니겠어요? 그쵸? 예. 그거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기 보시면 생산비가 들어가 있을 때, 그죠? 키로당 50원. 50원에 대한 얼마예요? 200km잖아요. 그럼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만 원 나오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거리로부터 몇 킬로란 얘기예요? 10킬로. 10킬로인데 거리에 따른 10원이잖아요, 그죠? 킬로당 얼마? 10원. 그럼 10킬로면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것도요. 거기 보시면은. 키로당 200원. 이게 아마 그 해설에 대한 게 그 보게 되면 2,000원에서 50원에서 예, 마이너스 10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마지막에 200kg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다 계산하게 되면은 공제해야 되는 게 3만원 나온다고 제가 막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산을 해보게 되면 4만원이잖아요. 근데 생산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생산비가 50원. 200kg면 얼마 나오겠어요? 50이니까 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수송비가 얼마예요? 10원에 대한 10kg니까 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럼 4만 원에서 토탈 빼는 게 얼마예요? 2만 원. 그럼 남는 게 얼마? 2만 원. 그죠? 근데 교재에서는 얼마로 돼 있어요? 만 원으로. 그러니까 수정해가지고. 이게 아마 계산할 때 빼는 부분에 대해서. 지대는 이렇게만 빼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계산하시면서 뭐 이상한 건 못 느껴봤어요? 계산을 안 해봤단 얘기죠. 그럼 결론은? 에? 그냥 있으니까 체킹해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단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공업입지론서부터 해보시죠.